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중립에 가까운 소폭 하락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제 우리가 2시 이후로 좀 낙폭을 많이 키웠던 게 왜 그런 또 영향이 나왔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. 오늘 또 하락을 또 전망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. 네,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전일 이 시장이 오후 들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이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이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이 최근에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이 전일 같은 경우는 수급도 좀 엇갈렸습니다.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. 전체적으로는 매도 규모 자체가 외국인이 최근 2거래일간 좀 키웠다는 부분들. 미국 시장이 전일 소폭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. 다우가 뭐 0.6% 정도 상승하고 나스닥은 1%가 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미국 시장의 상승은 단지 단기간 좀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의 이 저가 매수세 유입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미국 시장이 개선돼서 좋은 호재가 있어서 상승했다라기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조금 올랐다.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무언가 호재성 재료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은 좀 관망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기관이 외국인보다는 조금 더 좋게 국내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좀 뒷받침하는 그래도 3천선 위에서 좀 지켜주고 있는 요인이 되었고요. 이 국내 증시가 3천선에서 사실 3천선 위로 회복을 한 이후에는 탄력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3,050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3천선에서 좀 더 많이 떨어진다라면 분명히 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기에는 무언가 부족하고 팔기에는 좀 아까운 그런 시장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마지막 말씀이 참 어렵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럴 땐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건지 전략도 함께 좀 세워주시죠. 네,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횡보하고 있고요. 환율도 좀 답답하게 갇혀 있습니다. 1170원 정도에서 상당히 길게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. 이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차라리 좀 밑으로 떨어집니다. 외국인도 막 팔고 환율도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지금은 이러기도 저러기도 좀 애매한 그야말로 좀 계륵 같은 외국인이 보기에는 좀 계륵 같은 그런 시장이 되어버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.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은 종목으로 위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통 밸류에이션 할 때 뭐 PER이나 PBR 같은 지표를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밸류에이션은 말씀드리는 밸류에이션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냥 좀 간단합니다. 차트상으로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지금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들어온 지 하루 이틀 정도 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짧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일 반등을 했습니다. 반도체에 대한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시가총액 1위와 2위에 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.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좀 엇갈리긴 했지만 하이닉스는 양 매수 주체 모두 다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.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하게 좀 나오는 종목들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 중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전전일이죠. 하이닉스가 실적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들도 기아 같은 경우들도 뭐 실적이 최근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중에서 가격이 최근에 별로 오르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